목적지인 츠랄르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이 옆에 해안을 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휴양지 분위기인데 큰 산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. 지형이 만만치가 않아요, 여기도. 좋은 방을 얻었습니다. 방갈로인데 여기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여기 더블룸 하나에 숙박 하루에 한 100달러 정도 하는 데입니다. 몰라 비싼 데인데 안에는 뭐 그저 그래요. 전체적인 시설 때문에 비싼 데 같아요. 어쨌든 예상대로 멋진 데를 얻었습니다. 날이 밝았습니다. 자, 이제 바다로 가서 놀아봅시다. 하늘도 청명하고 좋습니다. 아침이 밝았습니다. 사진가 주신 기타를 잘 치네요. 저는 아줌마가 김밥 만들자 그래가지고 주방에 왔습니다. 열심히 김밥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. 김이 5장밖에 없어요. 근데 여기 있는 잡다한 재료들을 가지고 만드는 중입니다. 아줌마는 요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. 전 김밥 만들어서 같이 먹자는 건 줄 알았는데 상품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. 김밥은 팔라고 대놓고 저는 미역국에 밥 말아 먹고 있습니다. 미역국은 잘 안 팔리나 봅니다. 또 바닷가에 나왔습니다. 수영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, 이 동네에서는. 심심합니다. 이제 인사를 하고 여기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. 이제 또 뜨거운 날씨 속에서 달려갑니다. 네, 여기 시골길에 들어왔는데요. 무슨 로마시대 유적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. 거의 관리도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게 워낙 많으니까 여긴 저까지 이어지는 게 유적인 것 같습니다. 계속 이런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컨디션도 너무 안 좋은데 너무 힘듭니다. 짜증나. 해안가 길을 따라 달리고 있습니다. 굉장히 돌아가는 건데 안쪽에는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더라도 좀 편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힘들어요. 깜깜한 길을 달리다가
갑자기 도시 불빛이 환하게 들어오니 이상합니다. 네, 카우치서핑 친구네 왔습니다. 작은 집이에요. 친구는 문 따주고 일하러 갔습니다. 네, 활달한 친구인 것 같아 좋습니다. 아, 여기서 좀 쉬다 가야겠습니다. 여기 올루데니지는 완전히 관광지입니다. 굉장히 잘 조성된 관광지예요. 지금 여름 끝무렵이라 지금이 좀 비수기인 것 같은데 날씨는 지금이 좋습니다. 9월 말쯤에 여기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. 카우치서핑 친구는 이곳에서 타투샵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.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친구를 찾은 건데 너무 비싸네요. 이 친구입니다. 해변으로 가는 도중에 유적지 같은 데로 왔는데요. 그리스 사람들이 살던 곳이라고 합니다. 1차 대전 끝나고 다 갔대요. 집으로. 여기는 폐허가 돼서 그냥 관광지가 됐습니다. 카페 같은 게 중간에 있고. 여긴 밤이 되니까 좀 시끌벅적하네요. 다른 타투샵에 왔습니다. 여기 다 친구나봐요. 서로 이 친구들이랑 오늘 술을 한잔하지 않을까 싶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 오늘 작은 바에 와서 친구들과 한잔하고 있습니다. 친구들이 되게 재밌습니다. 네, 이제 집을 나와서 출발할 생각입니다. 자전거 짐도 다 실었고 이제 지중해를 떠나 내륙으로 들어갑니다.